저는 정 박자와 함께하는 응원 속에서 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임진목 선수의 진영 바로 이 곳 상단에 위치해 있고요. 하단은 바로 박준호 선수. 자, 저그입니다. 자, 일단은 박준호 선수가 16승 21패로서 그 팀 내에 공헌도가 17.6% 괜찮습니다. 근데 문제는 베테랑전에서 2승 12패거든요. 그렇죠. 네. 이 같은 팀 이제 선배격의 이재동 선수와 약간 좀 비교를 해보자면 이재동 선수는 중후반 이제 들어갈수록 더욱더 이제 집중력이 살아나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더욱더 강해지는데 박준호 선수는 이제 스스로 생각할 때 약간씩 뭔가 좀 예, 집중력이라든지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각자 안 맞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어떤 커플이라고 해야 되죠, 저거는? 아름다운 커플이죠. 느낌 있는 네. 커플. 네. 자, 반면에 그 임진목 선수는 물론 전반적인 숫자는 좀 아쉬운 것이 사실입니다만 그 프로리그에서 거뒀던 2승이 모두 대저그전에서 네. 이뤄낸 것이고요. 임진목 선수도 전형적으로 연습시 환상, 방송 무대 안환상 뭐 이런 이런 느낌이에요. 뭐 말이 좀 어색하긴 하지만 어쨌든 방송 경기에서 조금 이제 자기 실력 발휘를 좀 못하고 조금 버벅대고 좀 떠오는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공을 빨리 특별한 기회를 맞이해서 털어내야 됩니다. 그래야 임진목 선수가 뭐 지금 뭐 선수층이 점점 어려지고 있는데 임진목 선수의 경우에 나이도 좀 있거든요. 그래야 자신의 어떤 시기를 또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예. 네. 아, 여기서 빌드가 좀 엇갈리네요. 예, 박준호 선수가 좀 배창 있게 뭐 앞마당에 처리 먼저 올리는 그런 지금 예 방식의 빌드를 구사한 게 아니고 네. 아, 임진목 선수가 뭔가 노림수가 있는 빌드 예 네. 빠른 배럭스를 이렇게 전진해서 지었는데 박준호는 선풀이에요. 선풀. 아예 전진 배럭을 해버렸으면 완전 이건 뭐 박준호 선수 경기 하나 죽는 거죠. 그런데 물론 상황이 어떻게 또 돌변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한순간의 실수로 예. 점차이만 빨리 된다면 그냥 선수 코닉풀 저거 충분히 맞고 저그는 계속 헝그리한 채로 경기를 운영할 상황이 올 가능성이 높죠. 일단 초반에 저글링이 흔들리는 모습만 없다면 임진목 선수는 쉽게 갈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반대로 박준호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반에 이 저글링으로 흔들어만 놓은다면 이 다음은 굉장히 쉽게 풀 수 있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임진목 선수가 그냥 평범하게 전진 배럭스 한 이후에 그 배럭스 이제 바로 위쪽에다 팩토리를 지었다면은 충분히 막을 수도 있겠지만 일단 막고 봐야죠. 저글링이 먼저 나왔으니까 최대한 심시티 해가면서 막아야죠. 그리고 그 드론이 지금 버티고 있는 그런 네. 상황에서 입구 지역에 있던 SC가 더 안에서 내려왔거든요. 안전하게 최대한 안전하게 해놓고요. 1분만 좀 잡아줘야죠. 자, 1분 무리하게 들어가지 말고 지금 이런 상태라고 한다면 박준호 선수가 예, 딱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테란이 굉장히 헝그리하다 라는 네. 거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네, 드론 일병 구하려고 지금 딱 저글링이 어느 정도 희생을 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SCB 하나 잡아주는 성과도 좀 얻고요. 네. 네. 전초에 틈을 타서 일단 드론 뒤쪽으로 뺐었습니다. 8배럭스 정도로 올라간 것 같은데 되게 헝그리한 거예요. 예, 가스통도 지금 굉장히 늦게 올라간 거고 네. 안전하게 박준호 선수는 멀티를 하나 둘 이렇게 차근차근 늘려갈 수가 있어요. 자, 역시 그것을 보여주기라도 한 듯이 박준호 선수가 이제 포트 지역에서의 네. 움직임이 있죠. 그 저글링을 얼마나 추가로 뽑는지를 알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임진목 선수 입장에서는 SCB를 함부로 뺄 수가 없습니다. 헝그리한데 SCB 뭐 자원 좀 덮겠다고 갔다가 입구 뚫려버리면 그걸로 경기는 끝이거든요. 그렇죠. 자, 이제 앞마당 지역 이제 해처리를 펼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박준호 예. 선수가 보여주면서 저글링을 잠시 뒤쪽으로 아, 이 SCB가 살아서 정찰을 했어야 되는데 박준호 선수는 어쨌든 머리 저것도 머리라나 네. 예 어쨌든 머리 나오지 않는 거를 알다 보니까 예 가스통이 있는 미네랄 지역 멀티 하나 그리고 또 가스통이 있는 지역의 멀티까지 네. 쭉쭉 올려주면서 해주면 되겠고요. 저 머리는 딱 오른쪽으로 튀어나오고 아마 이 왼쪽에 서 있는 저 머리를 이 제일 밑에 있는 머리는 막 욕했을 거예요. 너 때문에 내가 갈 뻔했다고 예. 말이죠. 저 그렇죠. 아주 등이 아주 네. 시원했을 것 같은데요. 자, 임진목 SCB 수리 이후에 다시 한번 보내봤습니다만 멀리 못 갑니다. 아, 이게 좀 답답하겠는데 정찰이 좀 됐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도 저글링이 발업이 돼 있나? 잘 뺐어요. 잘 뺐어요. 이야, 됐나요? 자, 여기서는 단거리 달리기 실력을 네. 보여줘야죠. 스웨처에서 나란히 레어를 갔는지 아니면 앞마당을 안 하고 원해 처리 레어를 갔다면 지금 더더욱 러커가 달려올 상황이기 때문에 무서운 거 아니에요. 정찰을 해서 자 처리 입을 확인을 한다면 갑니다. 이걸 봐야 돼. 일단 갑니다. 들어온 걸 봐야죠. 크립을 받고 블락킹 피해서 하나 봤어. 이제 정보 하나 얻었죠. 빨라요 지금 임진목. 빨라요. 아직도 레어 안 가. 본진 왔나요 본진? 네, 박준호 선수 입장에서는 이건 뭐 진짜 그냥 못 보여줄 거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예, 잘 봤네요. 아, 임진목 잘 봤고요. 잘 봤어요. 이러면서 뭐 임진목은 막 스탑포트 올려가지고 레이스를 생산하면서 예 플레이해줄 수도 있는 거고 예 올라가는
벌쳐 예. 일단 뛰고. 하지만 박준호 선수도 한번 페이크를 넣을 수가 있는 거죠. 레어 안 가고 바로 히드라리스크 대는 올릴 수도 있어요. 특히나 심판의 날이라면 더더욱 그런 빌드의 가능성은 어느 정도 유효합니다. 예, 그리고 레어가 좀 많이 늦은 상황이라서 뭐 벌쳐 드랍을 좀 해줘도 되겠고, 아니면 진짜 무리하게나마 막 탱크를 생산해서 언덕 위쪽, 게스통 있는 저거의 언덕 위쪽을 노려볼 수도 있겠고요. 네. 일단 레이스 하나 정도는 좀 있으면 굉장히 좋겠네요. 야, 지금 일단 선택한 것은 이준목 선수는 스타포트, 박준호 선수는 레어를 올린과 동시에 일단은 네. 히드라스크 대회를 변태하고 있는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원팩 원스타일이었기 때문에 어쨌든 오버로드로, 그 레이스로 오버로드를 걷어주면서 출발하면 큰 문제 없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SCB 본 타이밍에 이미 투팩이 올라갔더라면 벌처로 한번 제대로 흔들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어차피 히드라리스크는 올리고 있는 중이었고, 심시티상 이건 벌처 아님 스피드업 되면은 완전히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렇죠. 그래도 일단 꾸준히 보고 있습니다. 원팩트 네. 3개까지 벌처를 모아놨습니다. 임진목 머리 이거 머리 하나를 내주고 네, 그렇죠. 머리로 덩크 그렇죠. 머리 들어가고 자 이거 들어가게 놔둬서 안쪽까지 들어왔죠. 구속으로 몰아서 막아야 돼요. 들어오면 구속으로 몰아서 막아야 돼요. 완벽하게 드론도 감싸 안아야죠. 막았어요. 막았어요. 드론 잘 막았어요. SC만 당하냐 이거죠. 미네랄로 막 치는 듯이 막았어요. 그렇습니다. 잘 막았어요. 자 그리고 이에는 이제 레이스로 오버로드 잡아주면서 인구수를 막히게 해주고, 자 이 다음에 이제 콤보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 것이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건데 벌처가 생각보다는 네, 큰 성과를 못 얻었지만 예. 그렇다고 해서 박준호 선수, 그 임진목 선수가 손해본 상황은 절대 아닙니다 지금요. 네. 아 근데 어쨌든 이제 스파이어가 그 터지기 일보 직전이다 보니까 지금은 발키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임진목 선수는 사이언스 퍼실리티 안에서 건설을 하고 있고, 앞마당 지역, 하단 지역, 이쪽 지역이 활성화된 이후 직전입니다. 네. 스파이어 타이밍을 봤으니, 터렛을 만들면서, 배스 모으면서, 병력을 추가하는 방법을 택하더라. 어쨌거나 임진목 선수도 지금, 여러 가지 지금 테크 같이 타면서 멀티까지 했기 때문에, 병력은 정말 없는 상황입니다. 한순간에 뮤탈 뽑는 거에, 한순간에 러커 나오는 거에, 방어선이 뚫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조심해야 될 타이밍이에요. 그렇습니다. 자, 임진목. 엔지니어링 베이까지 건설에 들어가고 예,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타이밍에 아머리를 올리고 발키리를 뽑는다라고 치면은 갑자기 미탈이 아니라 뭐 스쿼즈 몇 마리에다가 히드라 러커 이렇게 오는 거 입고 뚫려버릴 수도 있거든요. 최대한 병력 조합으로 또 건물에 투자를 해서 지금 수비를 해야죠. 자 이제 오버로드 위쪽으로 밀어넣습니다. 박준호 그리고 어느 정도 히드라 리스크가 지금 눈에 띄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구석구석 멀찌감치 임진목 선수 이제 시야를 밝혀놓고 있습니다. 마인 제거를 위해서 히드라를 한번 보내보죠. 일단 마인 제거도 깔끔하게 잘해주고 있고, 배틀이 나와서 이레디 그 개발까지 끝난 상황이라고 한다면 예, 미탈은 뭐 전혀 무섭지 않겠지만 그 전 타이밍이 약간 좀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배슬 나왔네요. 네, 배슬. 네, 배슬이 빠르기 때문에 충분히 이레디트 타이밍에 막 그 압박을 할 수 있는 타이밍. 임진목 선수도 멀티로 돌아가고요. 병력 생산할 수 있는 건물만 좀 빨리빨리 만든다면 병력 충원은 빠를 텐데, 그 전에 스파이더마인은 아무런 이득을 보는 건 좀 아쉽네요. 2중, 3중으로 쳐서 저렇게 히드라 3마리로 오버로드 띄우고 와도 한두 번은 밝게 할 수 있거든요. 자, 이제 히드라를 더 모았습니다. 박준호. 예, 아무래도 이제 벌처를 확인하다 보니까, 예, 히드라 발업을 눌러주면서, 네. 예, 히드라 러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번 타이밍을 노릴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테란의 허점을 이것저것 한 테란에게 그냥 오히려 이렇게 땡히드라가. 아, 이거는, 야! 효과적일 수 있거든요. 위험하거든요. 일단 끌어다. 오. 예. 자. 위험한 상황인데 한쪽 두 개. 예. 이미 선수가 판단 좋았습니다. 지금 오히려 벙커 좋아요. 서클 하나 주고 벙커 만들면서 시간만 끌면 되잖아요. 지금은요. 자 마인 하나 있었고 뒤쪽. 리페어 리페어. 안쪽 리페어 붙어야죠. 이리 던졌고 리페어는 안 됐고. 네, 근데 이거 너무 허무하게 뚫리는 거 아닌가요? 예. 자 마인 어디를 안쪽. 저 마인이 터졌어야 되는데. 리페어만 됐으면 좋았을 텐데 아파. 아니 저 마인이 안 터지나요? 아 이게 안 되면 그냥 안쪽까지 간다. 박준호 병력 좋아요. 예, 뒤로 병력 좋습니다. 벙커 하나 있을 때 리페어 있었으면 임진목 선수 충분히 막아낼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네. 왜 리페어를 안 했을까요? 이거 왜 안 뺐을까요? 이런 식으로 막게 되더라도 임진목 선수가 너무 많이 흔들리는 거예요. 지금 그게 뭐 막을 수 있고 뭐 어쩌죠? 그것도 아닙니다. 지금 아래쪽에 있었던 SCB 싹 뺐거든요. 위쪽으로. 예. 아 벙커에 또 머리 못 들어가는 아주 임진목 선수 입장에서는 정말 속 터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고 게다가 네. 탱크까지 이대로 지지 나올 뿐이겠네요. 이대로 그래서 박준호 선수는 계속 와요. 이거 임진목이 막았겠습니다. 결국은 임진목 선수 입구까지 뚫리면서 본진까지 허용하고 말았습니다. 네. 이쪽에 탱크 결국 또 탱크까지 잡고요.
아, 이거 회심의 히드라 러시가 먹히는 분위기예요. 자, 한 번의 변경 모아놓고 위쪽으로 올라갔던 그 움직임, SCB에는 히드라 리스크 막을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는데, 그나마도 어렵습니다. 박준호 있습니다. 눈 앞까지 왔어요. 네. 뮤탈리스트만 생각한 임진목이었기 때문에 히드라 러시는 생각지도 못했었거든요. 아, 멀티에다가 테크에다가, 아, 나름대로 이것저것 페이크 쓰고 석점을 찌르는 빠른 배스를 빌드를 선택한 임진국인데, 오히려 그 빌드의 약점을 한순간에 파고든 박주로의 이 빌드오드 선택에 그냥 한 방에 훅 까버리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네. 올라오면 지금 다 끝났죠. 후속 변화때 저 올라왔죠. 이제 완전히 미는 건 왜냐면 박주로 선수 머릿속에 들어있는 게 없거든요. 건물까지 뭐 파괴하면서 뭐 잡을 눈이시 없으니까. 네, 경기 잡았습니다. 이 박준호 선수가 만약에 뮤탈을 생산을 했다면 베슬이라든지 발길이 당연히 뮤탈한테 좋은 유닛이니까 좋겠지만 지금 이런 히드라 러시에는 베슬이 별로 의미가 없거든요. 베슬 이래 된 외에는 지금 뭔가 상대할 수 있는 것이 없거든요. 박준호. 네, 이 볼을 막으니까 힘들한데요. 아, 지금 베스 다 파괴 건물 다 제거. 그러니까 예. 놀라는 박준호 선수. 네, 이렇게 허무하게 빌리는 상황을 임진국 선수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지금. 아, 임진국 선수의 손은 완전히 멎었거든요. 이미 박준호 선수의 예. 이 움직임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예. 패배를 인정하는 지지를 쳐야 되는데 체제! 예. 아, 자기 나가버렸네요. 굿게임이라고 지지를 치고 싶은데 자기 스스로에게 지나치게 너무나도 배드게임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해주다니 인정할 수 없는 배드게임이기 때문에 지지를 치지 못했던 거예요. 초반의 움직임이라든지 전반적인 움직임 벌써 안쪽으로 들어갈 때만 해도 뭔가 만드는 거 있으면 박준호의 그 커버, 드론 커버 기가 막혔습니다. 결국 11분 만에 경기를 끝냈습니다. 네, 벙커 짓는 선택까지는 되게 좋았는데 아, 참 아쉬워요. 이제 보고 나서 이제 대처를 되게 잘했는데 그 다음 대처를 못했습니다. 임지북 1분만 한 대여섯 개 나왔으면 예, 리페어 바로바로 해가면서 최대한 이제 버티는 구도로 갔으면 벙커 하나 믿고도 버틸 수가 있었을 텐데 벙커만 지었지 뭐 일꾼 나오질 않았어요.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김지목 스스로도 너무나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약간의 판단 미스가 결국 그 한 발 로스를 막지 못한 채 이렇게 경기를 끝나게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세트 역시 화승이가 좋았습니다. 화승 오정진 스타즈 스코어는 2대0 경기를 세 번째 세트로 이어집니다. 잠시 후에 그랜드 라인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